냄새는 사람들의 기억에 어떤 역할을 할까? 냄새와 기억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50대 남녀 10명이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뇌과학 전공팀에서 준비했다. 세트 뒤에 냄새 혼합 분사기를 설치했다. 뻥튀기, 방역차, 달고나 등 추억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단 첫 번째는 냄새가 없고 두 번째는 영상을 냄새와 함께 보여주었다. 유년 시절을 담은 영상에 푹 빠진 사람들. 대부분 그림에 몰입하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기억나는 장면을 물어보았다. 아마 옛날 진짜 참 추억이 새롭네요. 네. 그 뭐 이 저 소독차 이 쫓아다니는 것부터. 이게 장날 되면 뻥튀기 하러 진짜 많이 엄마 따라서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영상과 함께 뻥튀기와 달고나 냄새를 흘렸다. 참가자들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그 뭐 뻥튀기도 이제 좀 놀라기도 하고 뻥튀기 하고 나면은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는 거 그 주인 아저씨 물에 주워 먹기도 하고. 달고나 어린 시절에 그 저게 쪼그리고 앉아갖고 옛날에 나무 있죠. 나무 의자에 앉아가지고 별이랑 달이랑 있는데 그걸 오수선은 이제 좀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럼 이제 그 광장틀 이제 그 뻥튀기 이제 틀이죠. 이제 우리 강원도 얘기는 이제 광장틀인데 그 하도 하다 보니까 그 날가하고 막 구멍이 이제 막 있잖아요. 그럼 빵 터지면은 이제 그 사유로 막 이제 그게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주워 먹는 거예요. 네. 냄새가 나자 더욱 선명해진 추억들. 똑같은 영상인데 냄새 하나로 더 많은 기억을 불러왔다. 처음 봤던 거하고 내내 똑같은 내용인데도 또 감정이 또 그게 옛날 감정이 더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뻥튀기 냄새가 이렇게 나는 것 같이 솔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빠가 그 쌀을 몰래 훔쳐다가 튀겼던 그 생각이 납니다. 뇌의 후각신경은 편도체와 연결되어 기억을 더 생생하게 불러오는 것이다. 후각이 아마 기억의 열쇠로서 과거에 자기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기 뇌 속에 갖고 있었던 기억을 그걸 끄집어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후각이 자극이 되게 되면 단순히 어떤 냄새라는 걸 기억하는 그런 뇌의 작용 외에도 감정이라든지 또 거기에 얽힌 기억들을 함께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각이 다른 감각에 비해서 감정의 감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냄새는 기억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